호박과 레몬과 오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 봉투에. 다 그냥. 아, 저는 포도, 그래서 포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포도 봉투를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보편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네. 네. 지원이니까. 지원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채소랑 뭐 이런 거 쓰고 나면 일단은 잘라서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맞아요. 일단 이렇게 딱 쓰고 쓸 만큼 이렇게 써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남았어. 이 정도 해갖고 남았어. 예. 여기 남았네. 산에서도 먹고 뭐 이렇게 남을 때도 있고. 이거 남을 때도 있어요. 예. 어? 이걸 어떡하지? 포도봉투에 넣어요. 아이, 포도봉투. 그러면 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 자를 때 또 맨 앞부분에 이 꼭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자. 모자를 씌우라고 했죠. 예. 이거가 뭔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모자를 씌우라고 했듯이 예. 아까 여기에서 딱 나왔던 이 베이스 예. 시계로 요 모자 정수리 부위라고 할게요. 네. 이걸 딱 씌운 다음에 남은 부위를 그렇게 그냥 저 뽀드치라는 줄 알았더니 이쑤시개로 접착제 딱 이렇게 꽂아주십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자, 레몬은 그러면 비슷한 방법, 같은 방법인가요? 레몬도 똑같아요. 예. 호박도 똑같고. 아, 이런 식으로? 엄청 좋아요. 좋아요. 오늘 지원이 씨가 모자를 갖고 그렇죠.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모자를 씌우면 네. 채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너무 좋다. 깜짝깜짝. 아, 그럼 먹다 남은 거 말고 사실 네. 저희가 뭐 오이 사면 하나만 사지 않고 여러 개 사잖아요. 그렇죠. 맞아. 통 오이나 뭐 통 애호박 이런 건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그 방법도 있어요. 예.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네. 보관하면 될까요? 일단 뭐 쓰는 종이라든지 네. 이런 신문지 같은 거 뭐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이를 이 통오이를 내일 가서 신문 받아봐야겠네. 신문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싸요. 그 다음에 혹시 페트병 다들 있잖아요. 예. 이 페트병을 예, 페트병을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또 모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 오이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됩니다. 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진짜로 세워서 냉장고에 보관할 그렇죠. 수 있고. 맞아요. 사실 냉장고에 보면 오이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다 누워 있죠. 오이, 당근 이런 것들이 다 누워 있는데 이 채소의 특징은 뭐냐면 세워진 채로 놔둬야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냉장을 하게 되면 오이에 있는 성분 중에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피부의 보습 작용이라든지 또 이 안티에이징, 탄력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피토스테롤이 효과를 잘 내려면 12도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예. 과연 어떤 팀에게 점수를 주시죠? 자, 하나, 둘, 자, 이번엔 모자로 한번 가세요. 아쉽팀이 2대1로 승리! 얘기 좀 들어볼게요. 왜 고민하셨는지. 양쪽에 다 주고 싶은데요. 요즘은 좀 핵가족, 2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먹다가 남은 거 보관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싹이 있는 부분을 뚜껑을 채워주시면 굉장히 오래 보관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가수팀에게 드렸습니다. 네.